OT500 오버트래블 알람 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버트래블은 축 이동 중 리미트 스위치에 의한 스트로크 끝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되고 기계가 정지되어 알람이 발생됩니다. 알람 발생 시 알람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축과 방향을 확인합니다. 수동으로 축을 안전한 방향으로 작동시키고 리셋 버튼을 눌러 알람을 해제합니다. 머신레디가 해제가 되었을 경우 머신레디 버튼과 알람 리셋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수동으로 축을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 후 리셋 버튼을 눌러 알람을 해제합니다. 지금까지 OT500 오버트래블 알람 해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